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해서 나온 가성비 액션캠, 코끼리의 제로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로캠 KVC-V101 4K 액션캠의 구성품입니다. 제품 본체가 있고, 구성품 박스랑,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따로 있어요. 이 제품은 구성품을 볼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가방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액션캠 여기 넣고, 나머지 제품들도 다 액세서리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니까 차량에 거치하는 부분도 보이고, 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다양한 마운트. 네, 보니까, 아이고, 씨, 엄청 많네요. 네, 이런 다양한 마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집게처럼 고정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아, 모자 같은데 고정시키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모자 같은데 고정시켜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에 착용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착용하는, 네, 밴드 형태의 액세서리도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 이렇게 그 액션캠 샀을 때 이거 별도 구성품 따로 사야 되는데, 이건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손잡이. 네, 손잡이 있는. 이건 고프로하고도 호환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삼각대. 오, 이것도 쓸모가 많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이쪽에도 또 뭔가 들어있어요. 꺼내보면은, 어우, 또 이게 뭐가 많네요. 잔뜩 들어있다, 뭐가.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벨트 같은 것도 있고, 이것도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허리에 착용하는 것 같은데요. 허리에 착용하는 액세서리도 들어있고, 얘도 꺼내보면은, 어우, 혹시 보이나요? 액세서리가 진짜 잔뜩 들어있습니다. 다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번엔 제로캠 뜯어보겠습니다. 보니까 4K에 30m 수압도 견디고, 그리고 170도 화각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것만 해도 구성품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액션캠이 지금 물속에 넣을 수 있는 하우징이 지금 들어있는데, 물속 30m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거는 자전거 봉 같은 데 고정시키는 건가 봐요. 그런 것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얘도. 이것도 벨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들어있던 봉에다가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로 들어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 구성품만 해도 많은데, 액세서리까지 이용하면 더 아주 다양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괜찮았던 점이라면 풀 패키지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거 보면은 마이크로 SD까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껴주는 마이크로 SD가 용량이 좀 작은 게 대부분인데, 얘는 64기가를 넣어놨어요. 네, 64기가짜리 마이크로 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사고 나서 그냥 딱 주면은 어떤 사람이든 그냥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지금 렌즈 보호하려고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4K까지 촬영한다고 돼 있고요. 앞에 코끼리라고 딱돼 있네요. 이 앞쪽 부분에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지문이 잘안 닿는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있고, 위아래 버튼. 그리고 마이크 숨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모드랑 OK 버튼이 있고요. 그 여기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고, 마이크로 HDMI 단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자가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는 있으니까 활용도가 좀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이제 배터리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기본으로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봤습니다. 처음에 언어 설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요. 아, 이게 터치는 지금 이렇게 안 되나 보네요. 지금 안 되고, 일단은 OK 눌러볼게요. 그리고 권장하는 SD가 더 좋은, 뭐, 이렇게 설명이 있네요. 뭐, 알았어. 넘어가고, 날짜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뜨는데, 눌러보면은 SD 카드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넣었는데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한번 포맷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드를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 포맷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확인, 눌러 옮긴 다음에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또 지워진다고 뜨네요. 일단 알았다. 포맷 누르면은 포맷이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돈 나가서 찍어보면 이제 촬영이 됩니다. 밖에서 드론을 날려보려고 나왔습니다. 드론 위쪽에다가 코끼리 제로캠을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날려볼 거예요. 제로캠으로 찍었을 때 화질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은 매빅 프로에서 들어오는 진동이 그대로 액션캠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좌우로 아주 미세하게 빨리 흔들리는 그런 영상이 촬영돼서 화질은 실제로는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동만 잡아줄 수 있다면은 기본 카메라하고 비교해봐도 화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보고 촬영하거나 그런 영상을 찍을 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니 X3000, DJI 오즈모 액션, 코끼리 제로캠을 화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즈모 액션과 제로캠을 비교해 보이는데요. 처음엔 걸어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화각이 조금 다른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지금 화질 비교를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얼마나 움직임을 잘 잡아주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로캠과 소니 액션캠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니 액션캠이 화각이 조금 더 넓게 돼 있긴 한데, 제로캠도 지금 화각을 좀 넓게 해둔 상태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잡아주는 부분은 제로캠도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일 때 화질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은 제로캠에서 발생했고요. 이번에는 고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소니 액션캠의 화질이고요. 그리고 DJI 오즈모 액션의 화질입니다. 두 개의 제품은 둘다좀 고가형인 제품이기 때문에 화질은 상당히 좋았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코끼리 제로캠도 화질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아파트 부분도 화질이 괜찮게 잘 보이고, 제가 움직일 때도 잘 잡아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살짝 붉은기가 감도는 게좀 보여요. 화이트 밸런스가 살짝 좀 다르게 잡히는 게 보입니다. 코끼리 제로캠은 HDMI 출력이 가능한데, HDMI 출력을 뽑아서 제가 사용한 에버미디어 캡처보드에 지금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화면을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죠. 녹화한 영상을 바로 송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보드 프로그램에서 지금 실제로 화면 이렇게 보이죠? 제가 녹화를 누르면은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질이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보니까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냥 저조도에서 빛이 좀 부족할 때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분명 이게 잘 녹화는 되고 있지만 지금 이것과 제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 소니 액션캠을 이용해서 화질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확실히 화질이 더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액션캠이다 보니까 화질은 훨씬 더 좋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더 좋은 액션캠을 사용해야 될것 같긴 하고요. 또는 이제 빛이 아주 충분한, 광량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제로캠을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빛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는 좀더 상위급 액션캠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제품 써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빛이 충분한 장소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찍었을 때는 화질이 생각보다 좋아서 꽤 쓸만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액세서리 가방에서 처음에 좀 약품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어놓고 환기를 좀 해서 냄새를 좀 날려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니터가 좀 화질이 좀 떨어져요. 크기도 좀 작고 화질도 떨어져서 이 화면만 보고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야외에서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흔들림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화질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화면 터치가 안 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켜거나 끌때이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이용해서 끄거나 켤수 있는데 버튼 조금 길게 눌러야 꺼지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냥 한 번만 탁 눌러도 바로 켜지면 좋겠는데 조금 길게 눌러야 전원이 켜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제품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더 많은 제품들과 비교하면 좋겠으나 제가 아주 많은 제품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비교해보고 싶은 제품들도 있는데 해보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제품의 장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은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한번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대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